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뚫어진 화분을 심어보려고 해요. 저거 까만 화분 있죠? 이거 난화분. 난화분 갈아왔고요. 곱게 잘 갈아줬는데 좀 너무 크게 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위쪽으로 뚫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뚫어서 약간 흙이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저 화분은 좀 나중에 다른 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난 화분에 웨스트 레인보우하고 펜지하고 바이올렛 퀸 그리고 카라솔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갈을 해볼게요. 제가 웨스트 레인보우는 하나당 3,000원씩 3개 9,000원 사왔고요. 그 펜지는 포트에 10,000원 주고 사왔고요. 그리고 바이올렛 퀸도 10,000원 주고 사왔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레티지아는 2,000원. 저 철화는 5,000원 주고 사왔고요. 저거 모듬 심기는 10,000원 주고 사왔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만 사용할 거고 저거는 이제 나중에 저 화분에다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깔망을 2개 깔아줬습니다. 아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다가 붉은 마사토를 깔아줘야 되겠죠? 배수총 깔아주기 위해서 붉은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여기 잘라진 부분까지 마사토를 넣어요.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잘라진 부분까지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넣을게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넣으면서 일단 흙을 넣어줍니다. 자여기 배양토 넣어주는 거예요. 배양토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이제 심은 다음, 또, 위에다가 좀 커다란 거 넣어줍니다. 커다란 거 넣고, 또 흙을 넣어줘야 되겠죠? 흙 넣어주고. 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싹바싹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잘 다치지 않게 넣어줍니다. 옆부분은 이제 다 됐고요. 웨스트 레인보우까지 심은 거고요. 둘, 그래서 이제 위에까지 심었고요. 위에다가 이제 까만색이라 흰 마사돌 깔아줘도 예쁠 것 같네요. 예쁜가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깨진 화분에다가 예술품을 한번 만들어 봤네요. 아, 근데 참 쉽지는 않은 작업이에요. 그리고 식물한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번, 두번 정도는 해도 이걸 계속 할 마음은 없답니다. 네, 이쁜 거로 끝이는데 식물이 그렇게 이게 잘 자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드네요. 네, 이쁘기는 하네요. 다육이가 참 무한한 매력을 주기는 합니다.
예, 여러분, 까만 화분이 꽃이 꽉꽉 맞지를 않아갖고 좀 이렇게 밖으로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흰 화분도 하나 잘라왔거든요, 제가. 까만 화분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게 훨씬 더 색감도 예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까만 화분 대신 검정 화분 대신 이 하얀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네. 오늘 또그 깜장 화분보다 또 다른 멋을 느낄 수 있게끔 이 위에다가는 이제 카라솔을 제가 더 심어줬어요. 좀 빈듯해가지고 위에는 마사를 흰 마사를 안 깔고 그냥 잔마사를 깔았답니다. 네, 그래서 위에도 좀 변형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꽉 맞게 심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좀 정말 작품이고, 예술이기는 한데, 이게 식물한테는 결코, 저번에 했던 네일솔 아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물한테는 그렇게 크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작품성도 있고, 아주 예쁘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검정 화분과 흰 화분, 두 개, 난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거 화분을 뚫으실 때 최대한 얇게 뚫으세요. 이게 흙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뿌리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뚫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